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영동 지역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동 지역에 제2도청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대 선거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냈지만 관계 기관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양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화되면서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금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엔 내일 저녁부터 눈도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아침 최저기온은 내륙과 산지 영하 10도, 동해안은 영하 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7cm 내외의 강한 눈이 오겠고 모레까지 많은 곳은 20cm 이상 쌓일 것으로 보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릉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유세 현장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제2청사 설치를 언급하면서 대선 국면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릉 중앙시장을 찾은 유세 현장. 이 후보의 연설 직전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지원 연설을 합니다. 강릉에 제2도청사를 만들어서 강원도에 으뜸도시를 만들 사람 누굽니까? 다수의 유권자들이 모인 대선 유세 현장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하는 안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겁니다. 강원도 사무인 제2청사가 대통령의 공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허 의원은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제2도청사 설치를 위해서 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에 따라서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제2청사 설치는 경기도가 북부 출장소를 제2청사로 승격해 부지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처럼 환동의 본부의 기능을 확대해 기구를 승격하는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포항에 제2청사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지역적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환동의 본부와는 별개로 관광과 산림, 철도, 항공 등 영동 지역 특성을 감안한 도청 행정 조직이 설치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북방물류 기지와 관광, 산림 업무 등을 과감히 일관하여 명실공히 제2청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인원을 확대 운영하여 인력 증원이나 기능 재편 등에서 지역적 합의나 정부 차원의 지원 등 선결 과제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도청사 신축 이전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으며 사업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심의를 놓고 동해시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 추진이 여전히 순탄치 않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망상 1지구 사업 대상지입니다. 동해 ECT라는 사업자가 망상 1지구 3.43제곱킬로미터 면적에 9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주거단지를 포함해 휴양형 복합 리조트와 특성화 대학 등을 짓겠다는 게 사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망상 1지구 사업이 진척되려면 동해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변경돼야 하는데 지난 2020년 9월
동해시가 강원도에 상정했던 변경안을 보류하면서 사업 역시 사실상 중단돼 있습니다.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두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의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혹 부분은 해소됐으니까 도시계획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상정해서 처리를 받고 불만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망상 네. 1지구 부분은 경제청, 사업자, 동해시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반면 동해시는 망상 1지구 사업엔 아파트 개발 사업만 구체화되어 있고 관광 개발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 사업 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보다 사업 계획 수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대단해 아파트 그 주거단지 조성이 아닌 당초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그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제대로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을 둘러싼 행정기관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면서 실제 사업 성사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어제까지 나흘 동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오늘은 오후 6시까지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63명, 춘천 25, 강릉 13, 철원 7, 횡성 6, 동해 4, 정선 3, 화천 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13,967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6%로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4개 병원에 27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3차 백신 접종자 수는 전 도민의 51.8%인 79만 3,744명입니다. 동해시가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으로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동해시의회와 협의해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카드인 동해페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동해시는 오는 24일 시의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접수기간과 지급 기준을 확정해 자세한 지급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에서 설 명절에 열렸던 향토문화 행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됐습니다. 강릉시는 합동세배 행사인 위촌리 도배례와 대보름에 맞춰 소망과 풍요를 기원하는 망월제, 건금마을 용물달기 행사 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촌리 도배례는 설 다음 날 전통의복을 챙겨 입고 마을회관에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께 합동으로 세배를 올리고 명절 음식을 나눠 먹는 500년 전통의 행사입니다. 강원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실제로 진척되는 것 없이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양대 선거와 맞물리며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 지역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2년 준비를 시작한 후 여러 번 좌초위기를 맞았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파란불이 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린 이후 지금껏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1년 3개월 만인 2020년 12월 인용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이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에 GPS 부착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연에 따른 강원도민 고충 민원과 재보완 처분 내용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까지 동시에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아직 심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고충 처리 민원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다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달 17일 양양군을 찾아 조정회의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어서 가시적인 진척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양양군은 환경당국과의 갈등만 협의되면 다음 단계인 산림청과 국립공원공단 절차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보안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조사를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후속 절차를 한 뭐 6개월 정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2023년 하반기 정도에는 뭐 빠르면 착공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다가오면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번영의 연합회는 강원도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동 건의했는데 과거 케이블카를 반대했었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도 성명을 내고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부와 양양군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는데 양대 선거 국면에서 정치 쟁점화까지 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를 2년 앞두고 강원도가 다양한 홍보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직후부터 본격적인 행사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청소년들의 성장 일기 등을 담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도시에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엔 역대 최다인 7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속초 지역의 겨울철 전지훈련단 방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속초 지역의 동계 전지훈련단 방문은 지난해 연평균 인원의 30% 수준인 480여 명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축구와 야구 등 6개 종목 1,500여 명이 평균 15일 이상 머물며 겨울철 비수기를 맞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은 겨울철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와 다양한 체육시설,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춰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침식 피해가 심각한 강릉 영진해변의 복구 공사가 추진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90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파손된 호안을 복구하고 도로와 인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드라마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영진해변 일대는 해마다 해안 침식 현상이 반복돼 응급 복구 작업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강릉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 내부 66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쯤에는 강릉 주문진항에 계류 중이던 29톤 체납기어선에서 불이 나 해양경찰과 소방차량이 출동해 진화했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빈집 20동을 철거하기로 하고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삼척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을 하지 않은 건축물을 접수받아 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등 4개 마을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올해는 최우수 사업에 여운포리 주민 한마음 공동체 사업을 비롯해 남해 삼리 마을회의 솔밭 해변 예쁜 길 가꾸기와 장승일이 철산마을 가꾸기, 수리마을회의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 뽑혔습니다. 양양군은 선정된 마을 공동체에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우수 사례 발표 등의 홍보를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10년차를 맞아 모두 8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학습 시민 역량 강화,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분야는 동트는 동해대학 운영과 학점은행제 인증 도전 등의 사업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